오늘은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는가, 안 보면 안다.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는가, 안 보면 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에 관해서 좀 살피겠는데, 철학 시간 같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계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예. 인생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존재를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존재에 관한 얘기를 꼭 살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받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꽃피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는 뿌리에 관한 얘기죠.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또 하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우리 인생을 꽃피울 수 있다. 뻔해 보이지만 이거 점검돼야 우리 인생의 제일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 인생에 대한 신앙과는 존재를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후반, 정확히는 1988년이에요. 올림픽 할 때인데 프랑스에서 RU486이라는 약이 발명이 됐습니다. 먹는 낙태약이에요. 먹는 낙태약. 임신을 했다가 먹으면 애가 죽어요. 편리하죠. 먹는 낙태 RU-486. 세 알 먹으면 되는데, 세 알. 2불밖에 안 해요. 2천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뭐 되게 싼 거죠. 그래서 1988년 올림픽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던 그 해에 영국과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통계에 의하면 100만 명. 그 약이 너무 좋아서. 중국에 살다 오신 분 있습니까? 중국에서는 한 잔의 원칙이 있었죠. 지금은 좀 많이 깨졌는데. 그 한 잔화가 넘어서면 벌금 물고 뭐 초창기 때는 억지로 낙태시켰어요. 그래서 8개월 된 애. 8개월 되면 다 큰 애거든요. 8개월 된 애를 막 낙태시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장애아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서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알겠지만 애굽의 왕, 바로 왕은 두 살 이하의 아이들 뭐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남자 아이들 뭐 헤롯 같은 때는 영아, 유아 학살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성적 타락, 폭력, 뭐 교육의 위기 이런 것들 다 어른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생길까요? 성적 타락, 그다음 폭력, 교육의 위기 다 뿌리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에서 난 겁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 자, 엄밀히 말해서 유물론에서 어떻게 생명에 대한 존중이 나오나, 유물론을 믿는 사람이 생명을 존중할 수 있을까? 뭐 동물의 생명하고 인간의 생명하고 뭐 다를 거 있습니까? 유물론으로 보면 뭐 그게 그거지. 근데 굳이 찾는다고 해도 이상해. 유물론을 믿는 사람들이 뭐 인간의 존엄성 이러는데 도대체 근거를 어디서 찾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동물과 다르죠.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 생명이 된다. Living soul.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빛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고 흐릿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귀중한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 끔찍이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죠. 엘가나라고. 근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아기 안 가져도 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아기 못 낳는 여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칠거지약 그랬죠. 칠거지약. 그리고 그 아내가 있는데 아내 멀쩡히 보는데 딴 여자 데려다 놓고 그 뭐 애 낳게 하는, 또 거기 본처가 밖에서 또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된대요. 그 뭐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시바지 영화 보셨어요? 강수연의 시바지. 저 못 봤습니다. 뭐 그런 거 있다는데 영화를 보면 자니까 저는 뭐 첩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있었죠. 이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나가 있는데 왜 한나 말고 분인나가 들어왔을까? 애를 못 낳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한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뭐 또다시 분인나를 둘 이유가 없잖아요. 애를 못 낳으니까 아마 성경에 생략돼 있지만 그 뭐 어머니가 주로 그랬겠죠. 야, 그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왜 사냐? 그러니까 분인나 너라. 근데 분인나는 매력은 없지만 또 은사가 있어요. 그냥 쉽게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기가 더 가진 걸 갖고 핍박을 하잖아요.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오만 방지하고 비웃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겠죠. 힘들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자기 노력과 힘으로 안 되는 일,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힘, 뭐 애쓰면 될 것 같지만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기 낳는 거 아니에요? 아기 낳는 걸 내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젊은이들 무슨 가족 계획을 한대. 뭐 그래서 결혼하고 2년 있다가 아기를 갖겠다.
아이고, 그냥 뭐 애가 뭐 그냥 뭐 다음 달에 생기라 그러면 생기는지 아는가 봐. 외도를 하면 금방 생겨. 근데 또 날라 그러면 또 잘 안 돼. 그 이상해요, 그거 참.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생명이라는 거는 자기가 뜻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걸 계획을 한다고 뭐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2년을 이렇게 유보하면 다시 애 생긴다, 2년 걸린다. 뭐 그런 얘기 젊은이들 다 목회를 많이 하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도 뭐 성실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는 사람이지만 아기 낳는 문제는 자기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가서 기도했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낮술 먹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말은 안 하는데 거의 미친 듯이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밖에 할 일이 없죠. 근데 결국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주셨죠. 여기서 이거 하나만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 그렇게 뭐 영성이 뛰어나거나 하나님의 뭐 깨끗한 종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성이 우둔한 사람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야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랬는데 그걸 믿었지요.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중에 중요한 믿음은 걱정을 접는 믿음.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걱정하는 것은 용의주도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를 접는 믿음. 이게 한나의 믿음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열심히 먹고 잘 드셨죠? 아마 여기서 먹었다는 얘기는 금식 기도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금식했는가 봐요. 아이고 배고팠어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막 먹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대요. 이제 걱정과 근심을 접는 믿음. 한마는 여자였던 한나 이제는 한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한나가 있죠? 몇 명 있죠? 한나. 한나 이름의 뜻이 뭐냐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 자기 이름 뜻도 몰라. 한나.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여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자.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하고 은혜라는 이름하고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자.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샤무 이게 샤마라서 듣다는 거거든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생명의 존재를 어디서부터 찾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러니까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인생. 오늘 이것 때문에 이 본문 채택한 거예요. 그죠? 사무엘은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생. 다시 말해서 한나는 사무엘의 존재를 기뻐하는 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존재를 기뻐하는 거. 사람이 제일 화가 나는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존재를 막 무시하고. 뭐 저 같은 사람 목사인데 막 목사 아니라고 그러고 존재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열 안 받아요? 여러분들 뭐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이 아니라고 그러고 뭐 인간이 아니문이다 뭐 이러고 그렇잖아요. 뭐 학교 다니는데 학생이 아닙니다 뭐 이러고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뭐냐면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그래요. 자기들 얼마나 무리한지 몰라요. 뭐 남자들 다섯 명 앉혀 있는데 아 우리겐 남자가 없어 이러고 그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무리하게 얘기하면 펄펄 뛰잖아요. 여자분들은 뭐 마음대로 말할 뭐 자격이 있나? 똑같은 거지. 존재를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냥 막 무시해 버리고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데요. 옛날에 그 피플 세상 속으로 이런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김씨 모녀가 그 섬에 사는 이유 그런 게 있었어요. 통영 우리 성교도 가는데 고성 앞에 통영 있죠. 통영 충무 거기서 배 타고 한 뭐 한 시간쯤 떨어진 데인데 섬에 섬 원래는 유인도 한 70명 정도가 살았던 섬인데 섬에서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통영이나 뭐 거제도 이쪽 가서 사는데 그 섬에 이제 사는 사람이 딱 둘 남았어요. 둘 남았는데 76세의 어머니와
50대 중반의 딸 둘만 살아요. 근데 그 섬을 왜 떠나지 않느냐? 떠나면 이제 무인도 돼버리는데 떠나지 않고 두 사람만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50대 중반, 54세인가요? 그쯤 되는 딸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요. 정신질환 플러스 전응아. IQ가 한 70 정도도 안 되는 뭐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섬을 못 떠나는 이유가 뭐죠? 섬을 떠나면 이 딸은 못 산다는 거예요. 이 딸이 섬에 있어야 엄마가 안전하게 돌봐주고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서 더덕 같은 거 뜯어다가 또 그다음에 그 고사리 뭐 이제 한산도 고사리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뜯어가지고 그 이제 통영 같은 데 가서 팔고 또 와가지고 또 그걸로 뭐 필요한 거 부자재 쓰고. 근데 이제 배 타고 돌아오면 그때는 딸 혼자 남아 있잖아요. 섬이 꽤 커요. 70명 정도 살 정도 섬이니까 섬이 뭐 이렇게 조그만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로하스 빌딩 이 정도가 아니고 꽤 커요. 여기서 홍대 입구 정도 되는 것보다 더 먼 거리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정도로 꽤 커요. 그걸 반원이 그 정도예요. 섬이 꽤 큰데죠. 70가구가 살 정도면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마도 이 상수동 전체일 수도 있어요. 꽤 큰 섬인데 그 섬에 또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딸 이름을 부르면서 딸을 찾는 거예요. 딸 찾는데도 한 시간 걸려요. 그죠? 어디 가서 놀고 있는지. 오면은 밥 먹어. 그럼 밥 먹여주고. 그 다음에 새벽마다 이 PD가 찍은 걸 보니까 새벽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세우는 교회. 다 떠나지가 아무도 없죠. 근데 이 어머니는 교회에 가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뭐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왜 이 피플 세상 속으로 이 내용에서 김시모녀가 그 섬에 사는 이유,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 약한 생명이에요. 미약한 생명. 그것도 50대 중반에 뭐 딸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아줌마예요. 아줌마 아니면 약간 좀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아줌마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주 늙은 어머니가 그 딸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 영광이 있더라고요. 야, 저렇게 보잘것없는 생명도 어머니가 저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누구도 무시 못해요. 누구도. 그리고 딸을 찾지 못해서 애타할 때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피디들도 같이 애타서 딸을 찾고 있고 어디 있나 어디 있나 그러고 가치가 적은 게 아니라 높아지더라고요. 여기 지금 간사한 리더들을 세워놨습니다. 왜 세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랑해주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요. 그렇지만 리더나 간사들이 무시해버리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왔는지 안 왔는지 뭐 관심도 없고 지 먹고 살기 바쁘고 그걸 싹꾼이라고 해요. 싹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냐면 그 생명 가치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귀했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존재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큰 범죄가 뭐냐면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부정하는 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피곤해 죽겠어. 저 사람 저 괜히 그냥 간식만 축내는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그죠. 별 가치 없게 여길 때 피곤해지거든요. 본인도 피곤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존재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관, 먼저 자기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가 귀중한 존재다. 존재, 존재. 그리고 누굴 바라보든지 존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누추하다 할지라도 존재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그게 인생관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신학적인 베이스가 출발되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휴스턴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항상 저한테 그런 게 돼요. 전 목사 기도해줘. 그래서 뭘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내 아내보다 내가 더 오래 살게 기도해줘. 맨날 때마다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이기적인 목사님이 계시나. 그 사모님이 암 3번 걸렸어요. 3번. 그 무슨 암도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 뭐 난소암이었다. 밑에서도 올라와요. 난소암, 위암, 뭐 폐암 올라오고 다시 또 내려가나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근데 암에도 잘 걸리지만 그분은 또 낫기도 잘 나요. 그죠? 그래서 암 걸린 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계속해서 죽는다 죽는다 하면서 딴 사람 다 죽었는데 그분은 계속 건강하게 계시고. 근데 내가 볼 때 이 목사님의 이 사랑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자기도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봐줄 수 있지. 뭐 어떤 얘기든 간에 전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참 존재에 대해서 저렇게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구나.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를 이용가치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자녀를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허영심의 대상으로 생길 때가 있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그러고, 그죠? 자기의 자존심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그러고. 되게 모자른 인간들이 이래요. 그죠? 지들 공부 지지도 못했으니까 애들 막 다그쳐서 공부 잘하게 하려고. 유전 법칙이 있습니다. 돌은 돌이 나와요. 되게 안 되는데. 너 어디서 태어났냐고. 뭐 어디서 태어났냐고. 자기도 그랬는데. 욕심으로 인간을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성도들 욕심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자꾸만 뭘 어떤 걸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들이잖아요.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또 그렇게 잘해야 돼요. 그냥 사랑해주면 되는 거고. 사랑하고 또 훌륭하게 되면 뭐 밀어줘야 되지만, 또 훌륭하게 안 되면 자녀 아니에요? 꼭 그렇게 기여해야 돼요? 어떤 때는 그저 생존하는 것 자체가 또 큰 의미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더 욕심부리거나 허영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존재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존재에 대한 감사하는 신앙.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라는 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존재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은 놔두질 않아요. 존재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 손에 붙들림받은 인생이 돼야 꽃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거예요.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잖아요. 우리 인생도 아들을 맡기듯이 내 인생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길 때 되는 거지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네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 그러죠.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 특별새벽기도 다음 달부터 하는데, 다다음 주부터 대개 이제 자녀들 위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좋은 친구 얼마나 중요해요. 좋은 친구.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도박, 마약, 술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도박, 마약, 술 중에 제일 나쁜 놈. 같이 하자 간 놈이에요. 그 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도박, 마약, 술 다 중독성이 있거든요. 도박에서 빠지기 쉽지 않아요. 마약도 쉽지 않아요. 하여튼 모든 약은 다 쉽지 않아요. 신약과 구약도 쉽지 않아요. 한번 빠져놓으면. 그렇죠? 마약, 술. 뭐가 더 나쁘냐? 이게 우열 가리기보다 제일 나쁜 놈은 같이 하자간 놈이에요. 같이 하자고. 그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박이 아니라 같이 새벽기도 하자고 한 사람, 같이 성교하자고 그런 사람, 같이 철학기도 하자고 한 사람, 같이 희생하자고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죠. 그러니까 좋은 친구 만나야죠. 좋은 선생님, 좋은 영적 지도자, 사다리예요. 자기 인생에 굉장히 좋은 길을 찾는 겁니다. 그 길대로 가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스승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스승 못 만나면 인생 방황으로 끝나요. 그런데 스승만 잘 만나면 인생 20년은 세이브합니다. 방황이 없어요. 그냥 갈 수 있거든요. 스승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배우자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백날 공부해봐요. 배우자는 뭐냐면요. 그 어떤 하나님이 완성된 축복 반조각을 우리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내가 공부도 잘했고 더 예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배우자가 이상하니까 자기 인생이 낙오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접붙임이죠. 배우자가 탁 되니까 갑자기 귀한 마나님이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간에. 그러니까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기분 좋은 거리를 둬야 돼요. 이게 딱 밀착하면 안 되는 거죠. 글을 쓸 때도요. 이게 약간 정신적인 멘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여백을 안 둬요. 그래서 저 이렇게 글을 받아보면 아는데 조금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은요.
띄어쓰기를 안 해요. 띄어쓰기 안 하고 먹지같이 써놓아요. 훈민정음을 보는 것 같아요. 다 붙여가지고 띄어쓰기도 없어요. 훈민정음에도 동그라미도 쳐놨지 그것도 없어요. 다 붙여가지고 전혀 그 먹지같이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틈을 빈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글이라는 거 시도 보면은 멋진 시는 여백이죠. 여백. 그 줄 하나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에 따라서 글이 달라지잖아요. 백석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 글 하나를 어떻게 보면 여백이 더 많은 거예요. 여백이. 여백에서 느끼는 거예요. 여백의 미. 음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악을 쭉 대다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그 긴장감. 운명도 다다자잔. 자자잔. 그 공간. 그 비어 있을 때 뭐 감동이 오는 거지. 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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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가 되겠어요, 그거? 짜장면 시키는 줄 알지.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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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지. 여백의 미.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을 키울 때 여백의 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묘하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되게 좋았는데 결혼하니까 별로 안 좋아. 왜 안 좋을까요?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보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도 이렇게 그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뭐 캠퍼스 커플 그런 거 있죠. 아니면 뭐 철시 커플, CC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요. 되게 걔네들 멘탈이 문제가 있어요. 되게 깨져요. 깨져. 그 제 제작 가운데 전복사 안티 하는 애들이 있거든. 다 공통점이 다 CC 출신들이야. 미친놈들 4년 5년 동안 맨날 붙어 다니더지만 결국 돌아가지고 그 짓들 하고 있어. 진짜예요.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몇 번 그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가지고 둘이 복사판이 돼버려. 똑같이. 그것도 나쁜 점만 배워가지고 나쁜 점만 배워가지고 복사판이 돼버려. 그래서 나쁜 놈이 나쁜 년을 만나가지고 똑같이 돼버려.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장점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백. 여백. 놔줘야 돼요. 데이트도요. 가끔 만나서 해야지. 이거 맨날 보면 안 좋은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맨날 그 일도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그 짜증나는 거예요. 어디 나갔다가 돌아오고 뭐 이런 거. 여백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모르는 부분들. 그게 있어야죠. 그 남자가 의심해가지고 뭐 1시에도 들어왔다가 뭐 해? 쳐다보고도 나가고. 뭐 4시에 들어왔다가 뭐 해? 그러더라고. 이제 그걸 이제 의처증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 문제가 이제 여백이 없는 거 못 견디죠. 스토커가 뭐예요? 여백이 없는 거거든요. 스토커는 스토킹이 뭐예요? 여백이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공간이 중요해요. 공간. 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별소리 다 한다고 그랬지 모르지만 항아리를 쓸모 있게 만드는 것은 도공이 빚은 흙이 아니라 그랬어요. 도공이 빚은 흙으로 이렇게 굽잖아요. 흙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빈 공간이다. 역시 노자다운 얘기죠. 우리는 지금 열심히 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릇을 잘 만들지만 실제적으로 쓸모있게 하는 것은 그 흙이 아니에요. 빈 공간을 쓰는 거 아니에요. 빈 공간을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했으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어제도 제가 그 바르셀로나하고 세비야하고 축구하는 걸 봤거든요. 5-1로 이기대. 근데 역시 네이마르, 메시 둘이서 합작해서 골을 많이 넣었어요. 메시가 3골인가 넣고 네이마르도 1골 넣고 또 뭐 이름 모르는 어떤 애가 뭐 얼떨결에 하나 넣어서 헤딩으로. 그래서 5-1로 이겼는데 네이마르가 탁월한 이유가 뭐냐면 메시를 향해서 패스를 안 해요. 공간에 패스를 해. 메시가 막 뛰고 있는데 메시에게 패스하면 그건 동네 축구예요. 뛰고 있는데 거기 주면 어떡해. 뒤로 가서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공간에 줘요. 공간에. 공간에 패스를 탁 하면 공이 가는 속도와 메시가 가는 속도가 딱 맞아서 톡 치니까 들어가요. 내가 볼 때 그건 메시 가는 게 아니야. 네이마르가 거의 패스해 준 거야. 뭐 이런 거죠. 디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공간이 공간. 공간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지? 뭐 여백이죠. 곡식도요. 노상 옆에 붙어 있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놔둬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27절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밤에 크는 거예요. 밤에 뭐 쳐다보고 있는다 크는 게 아니라 그냥 잠이나 자라 그 얘기예요. 잠이나 자라. 씨 뿌리고 잠이나 자라.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란대요. 그 다음에 시편 3편 5절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자고 깨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나 자. 그 얘기야. 잠이나 자.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응답받으니까 먹고 자잖아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특징.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인생을 너무 자꾸 디자인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답답해 죽겠어. 인생을 자기가 사나? 내 인생이 뭐 내 거예요? 인생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그 유아기가 있고 어린이 시절이 있고 청소년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 있고 장년 시절이 있고 그 과정 다 겪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 유학 반대합니다. 여기도 조기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기 유학 반대예요. 조기 유학에서 성공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뭐 명문대학 갔다, 뭐 예일, 하버드 이런 데 갔다, 그럼 성공이라고 그러고 못 갔다 그럼 실패인가? 내가 볼 때 예일, 하버드 가도 실패예요. 조기 유학이 왜 실패하는지 알아요? 18세 이전에 사춘기 때 부모를 떨어져서 혼자 사는 애들은 다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유학생들 많이 알거든요. 걔네들 울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 나중에 자식 낳으면 절대로 조기 유학 안 보낸대. 18살 전에는 부모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뭐 돌아가시면 할 수 없겠지만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건 결핍아동이에요. 근데 욕심이죠. 부모의 욕심. 공부 하나 제대로 시키겠다고 뭐 아버지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고 어머니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고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다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대학 하나 가고 그 인생은 결핍 인생이에요. 저는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잘 채용 안 할 것 같아요. 반드시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거 있죠. 애는 멀쩡히 큰데 맨날 애같이 노는 거.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부모도 또 살아가지고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아, 그래서 여러분 자매가 지금 2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 35이야. 어떻게 얼떨결에 속아서 15살의 위를 결혼했어. 근데 맨날 엄마 엄마 그러면서 껴안고 있으면 그 살겠어요? 그 피터팬이라고 걔. 조기 유학해가지고 뭐 결핍 있는 거라고요. 그 살아보면 미치는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물을 수도 없고. 어떡할 거예요, 그거? 낙장 불입인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유아기 때는 유아기로 보내야 돼. 유아기로. 왜 어린이한테 한글을 가르쳐요? 어린애가 그 4살짜리가 한글 알아서 뭐 할 거야? 뭐 할 거예요, 그거? 그 애들은 놀아야죠. 놀아고 부시고 깨고. 그 유아기. 어린이 나가가지고 싸움하고. 좀 깨지면 어때, 뭐. 흉터 좀 있으면 어때, 뭐. 영광의 상처지. 그죠? 청소년기 같이 놀아야죠. 그죠? 막 흥분도 하고 막 그래야죠. 청소년기 무슨 늙은이가 만들어버릴 거예요? 청년 같이 살아야죠. 청년은 모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주소 들은 게 뭐 빨리 스펙 쌓아야 되고 뭐 취업해야 되고 청년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이제 답답해 죽겠다. 요즘에 뭐 여대생들은 그렇다면 여자 대학은 그렇다면 우리 딸들 다 여대에 나와서 그런지 뭐 한 번 지각하면은 뭐 A 받기는 글렀다며 그게 무슨 대학이야 그게 출석부로 성적을 매겨? 저는 반도 안 들어간 수업 많은데 반이 뭐야 국어는 내가 한 번 들어갔나? 김동인의 감자에 대해 논하라 그래서 뭐 열심히 논했지 감자 영양가 이런 거 논하다가 그러고도 내가 비약점 맞았는데 그 뭐 자랑은 아니지만 아, 사람이 그런 거죠. 그게 제대로 그것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건가요? 청년은 청년같이 살아야죠. 그 예를 들어 청년인데 실수가 하나도 없다. 그게 무슨 청년이야? 애 늙은이지. 어떻게 성적이 올레이가 나와? 그게 인간이야? 기계지? 안 그래요? 그거 대학생활 잘못한 거지. 올레이 나온 건 인재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인간 재앙이죠. 예, 그 재앙의 재앙 그건. 그런 놈들이 세상 망치는 거지. 아, 이 사람이 그 몇 과목을 망칠 수도 있고 또 잘하는 것도 있고 좀 적당히 그래야지 그 인물이지. 안 그래요? 뭐 완벽하게 할 거예요? 완벽하게만? 그런 그 유두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은 청년같이 살아야 되고 장년은 장년같이 살아야 되고 대신에 나이 50이 넘어서도 계속 철없이 그냥 놀면 문제죠. 60이 넘어서도 그냥 그 시기 질투심에 빠져 있고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이렇게 열정 갖고 일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경륜 갖고 일해야 될 거. 어떤 때는 좀 어른스러움 갖고 일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영재교육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건너뛰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과정을 겪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걸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되게 좋아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동격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꾸로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보세요. 하나님마다 망했죠. 그런데 약속은 너무 크죠. 해와다가 11별이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막 절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절하고. 꿈은 무지 큰데 삶은 망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룬 거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끌려가요. 팔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굽에 먼저 간 거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45장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팔렸다가 아니라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 그 2인자입니다. 2인자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됐어요.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경제를 배웠어요. 부기도 배우고 경제를 배웠어요. 경제 금방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경제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종 잘 된 거죠? 경제를 배웠어요. 그러다가 그 못생긴 아줌마가 또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감옥 집어넣죠. 보디발의 안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범털들을 만나요. 범털들을. 왕의 감옥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요셉이 어떻게 그런 범털들, 과거의 장관들을 어떻게 만나요?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뭐 지금 시라면 뭐라 그럴까요? 재무부 장관, 뭐 아니면 뭐 농수산부 장관 이런 사람 만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서 만나요? 감옥이가 만나는 거지.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정치를 배워요, 정치를. 어떤 일을 겪다 보면요, 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잘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술 맡은 가난이 나가면 나 건져준다 그랬더니 나가 또 싹 잊어버렸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2년 동안. 그 잊어버리지 않으면 배울 시간이 없잖아요. 감옥에서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데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려라. 그랬더니 망각의 은사를 줘가지고 2년 동안 잘 배워가지고 나와서 유익이 됐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도 주셔요. 제가 에스더서 얘기했잖아요.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죽을 뻔했죠. 나무 만들어가지고. 그 위기죠. 위기인데 결국은 모르드개가 달린 게 아니라 그놈이 달려가지고 죽잖아요. 역전되버리잖아요. 아말렉이 죽잖아요. 이스라엘이 죽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다 뒤집히는 걸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거 믿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거 믿어요? 그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요까지는 하는데 이제 약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허용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뒤부터 봅시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들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냐? 그러면 약간 좀 불안해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렀어? 뭐 어렸을 때 보니까 엄마가 나를 뭐 낙태하려고 그러다가 뭐 실수로 났다 그러더라 뭐 이러고 그죠? 버리려고 했는데 뭐 할머니가 뭐 목을 뭐 누르고 열 번을 눌렀는데 뭐 안 죽어서 살아가지고 또 키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죠? 뭐 찬데 영하 뭐 5도에 집었다가 뭐 한 시간 있으면 죽은 자 나가봤더니 계속 새가 웃고 있더라 그래서 그냥 불쌍해서 데리고 와서 키웠다. 그런 사람이 내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었다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뇌리 속에 박혀진 사람도 있고 지금은 자녀들한테 차별이 없는데 옛날에 차별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도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뭐 그렇게 안 느꼈는데 그 여자 성도님인데 이름이 남자 이름같이 지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 아들 낳기를 원해서 뭐 낳는데 또 딸이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내가 그리고 그분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그 세상 짐을 짊어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그분은 아들이어야 되는데 딸로 태어나서 온갖 핍박과 환난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흔적이 남아있어. 남자 이름으로. 그 특별히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갔더니 글쎄 이름이 또순이야. 또순. 이또순 권사. 이또순. 그러니까 또순이란 게 뭐예요? 장난으로 지은 거예요. 또 딸랐다는 거야. 또순이. 또순. 그래서 제가 호적 바꿔가지고 이름 바꿔드렸어요. 또우자
순할 제자, 그래서 이우제 권사님으로. 아우, 우하죠. 이우제. 그러니까 또 순위를 한자로 바꾼 거예요. 이우제. 그때 그분이 노년을 굉장히 기쁘게, 품위 있게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환이 있잖아요, 애환이. 그 옛날에 그런 거 한번 수사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만 좋아하고 딸 차별할 때 얘기해요. 그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또 썰렁한 유머 한번 얘기할까? 유머인지 모르지만 뭐 엄마가 형만 좋아한대. 형만 좋아해서 엄마는 볼펜을 안 쓰고 형광 펜만 쓰더라. 뭐 그런 거. 죄송합니다. 나 맨날 이런 것만 생각나는지. 역시 나는 80년대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는 형광 펜만 써 뭐 이러는 거. 근데 이 딸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들만 좋아하고 동생 남동생인데 아들만 좋아하고 딸 무시하고. 근데 경찰에 고소를 한 거예요. 불법 가택 침입죄. 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너무한 것 같죠. 근데 딸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엄마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거예요. 딸은 무시하고 아들만 존중하고. 그다음에 이 딸이 또 남동생한테 돈을 좀 크게 빌려줬는가 봐요. 빌려줬는데 동생이 또 땡깡 부리고 엄마 믿고 안 갚는 거야. 안 갚는데 엄마가 그날도 왜 왔느냐 하면은 남동생에게 꿔준 돈 탕감해 주라고 그거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는 거죠. 그 동생 놈도 이상한 놈인데 엄마까지 와서 저렇게 속 뒤집어 놓고 자기는 한다고 다 했는데 아직 몹쓸 사람 만들어버리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자기 친엄마를 가택 침입죄로 고소를 했겠어요. 고발을 했겠냐고. 이제 그게 뉴스에 날 정도로. 이 정도면은 무지무지하게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 믿어집니까? 잘 안 될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동의어를 보세요. 그 앞부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와 동의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좀 자신이 있죠.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거 하나만 점검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진짜 가슴으로 믿어지는 것. 주님만 사랑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거 꼭 믿으십시오. 사랑의 사랑.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 그거 동의어인데 그거 잘 이해 못하면 동의어를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언제나 예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목이 없어서. 그렇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요한복음 21장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고 물었어. 너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그러면 쉽게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베드로 대답을 잘 분석하면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할 때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한다고 직접 표현을 못해요. 사랑합니다라고 못하고 주님 알잖아요. 알잖아요. 저는 이 대답보다 더 확실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돼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사랑 안 해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고 그럼 사랑하는 법이 뭐냐 하면 교제가 있어야 된다니까, 교제.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좀 원수같이 보이고 반맞은 사람. 지금부터 결심하는 거야. 내가 너를 오늘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사랑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3년 뒹굴면 돼요. 그래서 교회도 개척교회는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 시간이 가야 돼. 미운정, 고운정 이렇게 쭉 가야 돼. 가면은 사랑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 사랑을 하는 건지 정이 든 건지 몰라요. 그러는데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정이 든 게 사랑이에요. 아무나 정 들어요?
정등계 사랑이에요. 정등계. 그러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제목과도 똑같아요. 같이 있을 땐 잘 몰라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언제 하느냐 하면 사랑은요. 안 보면 알아요. 안 보면. 3일 안 봤더니 미칠 것 같아. 일주일 안 보니까 미쳤어. 그럼 사랑이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뭐 있을 땐 말로 그러죠. 뭐 너 같은 거 없으면 좋아. 뭐 네 인생이 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장애야.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럴 때 간단해요. 딱 사라져보면 알아. 사라져서 잊혀지는 거는 사랑 아니고요. 안 잊혀져요. 진짜 사랑은 떨어지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이유가 3년 동안 교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그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고기는 잡고 있는데 마음은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러고 있어요. 주님이시다 그 소리 들으니까 다 집어 팽개치고 예수님께 뛰어가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있거든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려고 그러면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 교제해야 돼. 교제. 만나지 않고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서 예배 안 나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새벽기도를 안 나와?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그 여러분이 어떤 남자나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견우와 직녀까지 1년에 한 번씩 봅시다. 사랑이에요? 거래지 그건. 진짜 사랑하면요. 약속은 이래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자. 그래놓고 결국 매일 만나고 있어. 그게 사랑이에요. 아무리 절제하려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막을 수 없는 거. 부모도요. 부모님도 오랫동안 안 만나면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잖아요. 나은정이냐 기른정이냐. 나은정 별거 아니에요. 기른정이 훨씬 커요.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예수님께 교도소 면회 오듯이 하지 마시오. 군대 면회 가듯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음에 또 올게요. 예수님도 또 와야 해. 그건 예배가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서먹서먹하면 안 돼요. 예배가 서먹서먹하면 안 돼요. 항상 같이 교제를 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맡긴 인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 맡기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맡긴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우리 오전에 말씀하고 연결되죠. 예수님이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기쁨이 있고 그게 목적이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유사 사랑 해봤잖아요. 뭐 남자 여자 사랑할 때도 환경 조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어떤 진이 좋은 진이에요? 그놈 있는 진이 좋은 진이에요. 어떤 팀이 좋은 진이에요? 그놈 있는 팀이 좋은 진이에요. 성결을 가도 어딜 가요? 그놈 있는 교회를 가요. 물론 우리가 바꿔주지만 절대로 그죠? 이렇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왜? 사랑한 거, 사랑 감동하는 거거든요. 그거 왜 나머지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고. 그것만 만족된다면 밥을 뭘 주느니 잠자리가 어떠니 뭐 덮고 춥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느라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만 계시면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게 나온다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두 가지예요.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무나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인생, 예수님께 맡긴 인생, 또 다른 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거 점검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 주님이 꽃 피우는 거룩한 인생 사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